여러분, 문캉이에요. 오늘은 제가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뷰티 제품만이 아니고 뭐 패션, 뷰티, 그리고 바디 제품 제가 여기 밑에 지금 다 깔아놔서,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등등 다양한 최근에 샀던 제품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일 먼저 제가 오프닝 때부터 입고 있었던 이 후드인데요. 이거는 딱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파트먼트라고 써있는 거. 여기 아파트먼트 브랜드의 완전 머스타드 색깔의 후드인데요. 뒤에는 무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라서 뭐 약간 품이 있게 나왔고요. 하지만 기장감이나 소매 같은 거는 160cm인 제가 입기에는 다소 조금 부피도 있고 소매도 긴 편인데요. 저는 후드 같은 거는 딱 맞게 입는 것보단 조금 이렇게 품이 있게 입는 거를 좋아해서 저는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직사각형의 후드 모양보다 품이 조금 큰 이렇게 정사각형? 예, 그런 모양을 좋아하는데 이건 핏은 사실 살짝 기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났을 때 밑에 지금 추리닝 입었는데 한 엉덩이를 조금 넘는 정도까지 이렇게 오거든요. 제 엉덩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엉덩이를 네 넘는 그런 기장이에요. 그래도 진짜 편하게 막 입을 수 있고, 특히나 저는 후드 같은 거를 입을 때나 뭐 모든 옷을 입을 때 목이 답답하면 아예 못 입어요. 그래서 목폴라, 꽉 끼는 목폴라도 너무 싫어하고 열도 많고 답답한 것도 너무 못 참아서 여기 꽉 조이는 걸 잘 못 입는데, 이 후드는 상대적으로 여기 목 부분이 굉장히 널널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가 따갑다거나 막 꽉 조인다고 하거나 하는 느낌은 하나도 없고요. 이 색, 빨간색, 흰색, 검정색 이 색 조합이 너무 깔끔한데 포인트 있고 뭔가 되게 힙한 느낌? 그리고 가격도 39,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쁜 후드에 39,000원 정도는 저한테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되는 가격은 아니라서 저한테는 가성비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후드입니다. 다음 옷은 바로 짠! 이거는 제가 H&M에서 구매한 회색깔의 약간 목이 올라오는 이런 니트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기가 꽉 조이는 목폴라를 진짜 싫어요. 진짜 못 입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화면에서도 보이겠지만 굉장히 여기 목 부분이 널널한 편이고, 특히나 이것도 나는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접어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얘는 약간 핏이 되게 특이한 아이예요. 앞부분의 기장이 뒷부분보다 훨씬 더 짧고 뒤에는 약간 동그랗게 떨어지는 느낌? 하지만 하나 살짝 아쉬운 거는 이게 보면은 살짝 가오리 그런 소매예요. 그래서 여기가 겨드랑이가 겉옷을 입을 때 살짝 얘가 받칠 수도 있다는 점? 네, 그거 말고는 옷도 굉장히 루즈한 편이고 품도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막 조인다거나 불편함도 전혀 없고 굉장히 편하게 그냥 하나만 입어도 핏이 딱 예쁘게 만들어져서, 이것도 가격이 얼마였지? 이것도 3만... 원래는 59,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네, 59,000원인데 39,000원에 세일을 하고 있었고 무슨 뉴스레터 가입? 그런 거 하면 또 20%를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저는 이 39,000원에 또 20% 할인을 받아서 3만원 초반대 네, 구매를 했어요. 사이즈는 제가 X스몰을 구매하긴 했는데 X스몰도 굉장히 품이 크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평소 입던 사이즈보다 한 치수씩 조금 더 작게 구매를 해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건 입자마자 굉장히 차분한 느낌에 어디든 매치하기 좋은 그런 니트라서 바로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이제 뷰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뷰티로 우선 첫 번째 뷰티 제품은 요거. 이거는 쌍바의 오일 미스트인데요. 보면은 위에 이렇게 노란색 오일층이 있고 밑에가 수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쓰기 전에 이렇게 흔들고 분사력이 엄청 막 착착 이렇게 세게 나가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너무 강력하게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약간 뿌릴 때 무섭지 않나요 그럼? 그래서 저는 이 분사력은 굉장히 좋은데 왠진 모르겠지만 진짜 저는 얘를 빨리 써요. 제가 이미 한 통을 다 쓰고 지금 두 번째 통을 쓰고 있는 건데 그거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한 3주? 또 안 돼서 다 썼는데
제가 조금 미스트를 많이 뿌리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저는 갖고 다니면서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계속 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을 한 채로 픽서 외에 다른 일반 수분 미스트를 뿌리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금방 약간 화장이 무너지는 느낌? 날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일반 수분 미스트는 잘 안 뿌리는 편인데 얘가 정말 특이하게 메이크업 픽서의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제가 화장할 때도 오늘 난 약간 윤광 느낌의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 하는 날에는 뭐 파운데이션 그리고 컨실러 그 다음 파우더까지 올리고 얘를 한번 뿌려서 픽스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화장을 전체도 다 끝내고 립까지 바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뿌려주면 피부가 완전 윤광 막 뿜뿜 막 깐달걀 뿜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피부 표현이 완성이 돼서 그래서 얘는 가을, 겨울, 뭐 봄까지도 진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제품인데요. 빨리 쓴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네,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제가 네이처 리퍼블릭 가서 구매한 세 가지 제품인데요. 먼저 이거 극세사 슬림핏 아이라이너 안에는 똑같이 굉장히 슬림한 이런 블랙 아이라이너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빨리 쓰기는 하지만 이만큼 심이 얇고 지속력이 오래가는 제품은 저는 네이처 리퍼블릭 아이라이너가 약간 지속력 갑 탑3에 뽑힌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다양한 종류 아이라인을 썼지만 얘는 약간 없으면 안 되네요. 그래서 얘는 떨어지면 사고 하는 제품이라서 얘도 구매를 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처음 써보는 네이처 리퍼블릭의 립 제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럼인 틴트 5호 크림슨 레드 색상이고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벨벳 마무리감의 바이플라워 트리플 무스 틴트 10호 돌체 로즈 무스예요. 이 돌체 로즈 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 MLBB가 아닌 RLBB라고 약간 레드 계열의 무스 틴트들이 쫙 나왔거든요. 되게 진한 장밋빛 레드 색상인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바른 색상이 바로 이 돌체 로즈 무스 요 색상인데요. 지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립은 아무래도 사용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요거를 바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살짝의 광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립에 바르면은 광이 하나도 없는 매트하게 착 달라붙는 그런 벨벳 무스 타입인데요. 그렇다고 각질이 엄청 떨어진다거나 아주 심하게 건조하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선 색깔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근데 이렇게 딥한 색의 장밋빛 레드는 제가 없었는데 진짜 이거는 바르자마자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바로 샀던 제품이고요. 그 안에 제가 지금 한번 땡겨볼까요? 그 안에 여기 가운데만 살짝 올린 게 바로 이거 세라믹 틴트 5호 크림슨 레드라는 색상인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돌체 로즈 무스 이것보다 아무래도 세럼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촉촉한 편이에요. 그래서 광이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광이 올라오는 게 보이죠? 나는 진짜 극강의 건조함을 느끼는 입술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 라인보다는 이 세라믹 틴트 라인을 추천드리고요. 아까 돌체 로즈 무스보다 조금 더 핑크 레드기가 강하고요. 이렇게 봐도 조금 더 광택이 많이 도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뭔가 오늘 화장이 이 아파트먼트 이 빨간색과 굉장히 나름 조화가 잘 된 것 같아서 와 오늘 하고 괜히 아 오늘 이 화장하길 잘했다 혼자 되게 만족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요 두 가지 색상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다음 이거는 여러분 저 정말 너무 설레요. 저도 한 번도 뜯어보지 않았는데 제 친구가 미국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따라란 따단 따단 이 아나스타샤의 블러쉬 키트를 사다 줬는데요. 저는 이걸 사다 달라고 말도 안 하고 얘가 이걸 사올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언니 나 선물 있어 이러더니 주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던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딱 보니까 제가 막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살 생각을 했냐며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고 위에는 거울이 있는데요. 냅다 크림 타입이 아닌 파우더 타입의 블러쉬고 색상을 말해드리면 요 가장 왼쪽?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오른쪽일까요?
네, 있는 스포일드, 그리고 여기 바로 왼쪽에 코스트라인, 그리고 여기 밑에 게 테라스, 그 다음 여기 마지막이 브리즈라는 색인데요. 아, 진짜 색상 조합이 두 개는 약간 분홍색의 장미톤, 그리고 오른쪽 두 개는 살구빛의 오렌지 톤이에요. 아주 쿨스럽지도 아주 웜스럽지도 않은 정말 무난하게 쓰기 좋은 네 가지 컬러라서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 영상에 아마 좀 당분간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 허, 이거 진짜 예뻐. 이거 진짜 예쁘다. 아, 내 딸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는 제가 다음 메이크업 튜토리얼이나 뭐 같이 준비해요 영상에서 꼭 더 자세히 꼭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우려고 하는데 보고만 있어도 막 마음이 막 풍요로워져요. 진짜 너무 예뻐. 미스 기씨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원래 저 아나스타샤를 한 일주일은 안 됐고 한 4일? 3일 전에 친구가 줬었는데 일부러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열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또 새로 사본 제품인데요. 그 바닐라코가 브랜드 리뉴얼이 되면서 패키징도 그 비바이 바닐라의 마스카라가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패키징이 뭔가 립글로즈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블랙인 게 약간 조금 다른 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긴 립글로즈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지 않았나요? 약간 톰포드도 이렇게 생겼고 뭔가 제가 갖고 있는 패키징 중에 이런 게 분명히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신박해요, 패키징은. 아이크러쉬 서클 볼륨 마스카라 서클 블랙 1호. 얘는 완전 블랙 색상에 롱래쉬 기능이 아닌 볼륨 기능이 있는 요런 앤데요. 그 바닐라코의 폭스테일 마스카라 아시죠? 그게 이미 저는 너무 좋게 여러 통을 비웠던 기억이 있어서 약간 바닐라코 마스카라는 믿고 쓰는 그런 브랜드? 근데 패키징도 너무 귀엽고 이번에 새로 리뉴얼 됐으니까 뭔가 더 좋아졌겠지? 라는 그런 마음에 하나를 구입을 해봤는데 아직 한 번도 사용해보질 않아서 얘도 제가 사용을 해보고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고 제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얼굴 아니고 헤어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얘는 따라란 로레알의 엑스트라 오디네리 오일 인크림이라고 얘는 특히나 저처럼 매일같이 머리를 말리고 고데기를 하고 특히 저는 여기는 뭐 플랫 고데기 아래는 본 고데기에서 고데기를 또 두 개나 사용을 해서 막 거의 매일 머리를 그걸로 하거든요. 안 하면은 막 해그린다. 머리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머리를 감자마자 젖었을 때 사용하는 그런 그 아베다의 데미지 이름 뭘까? 노란색 데미지 그것도 코 진짜 많이 썼는데 왜 이름이 이렇게 외워지지 않죠? 데미지 어쩌고 그것도 써놓을게요. 그거 하나 바르고 그냥 머리를 다 말리고 한 90% 정도 말렸을 때 머리 끝에다가만 또 바르는 그 미장센 노란색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거를 쓰고 이제 완전 100% 거의 다 말려준 다음에 고데기를 쓰기 전에 사용하는 게 바로 요건데요. 얘는 230도의 열 보호 크림이에요. 그래서 고데기를 안 쓰는 날에 뭐 그냥 머리만 질끈 묶는 날에는 써주진 않지만 고데기를 사용한 날에는 무조건 얘를 듬뿍 한 3번 정도 짜서 네, 발라줘요. 얘는 이런 크림 타입의 오일이 약간 함유되어 있는 그런 크림 에센스인데요. 얘를 쓰고 나면 확실히 머리끝이 부드러워지면서 고데기가 더 잘 먹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워낙에 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머릿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한 몇 개월 뒤에 충분히 써보고 후기를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도 늦었지만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열보호 크림을 사서 꾸준히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음 제품들을 보여드리는데 이제 여기는 뷰티, 뭐 헤어, 바디 아니고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제품들이에요. 우선 첫 번째는 따라란 이 조명인데요. 예쁜 쓰레기죠 뭐. 근데 저는 이런 조명 캔들 너무 좋아해서 얘는 가격이 되게 저렴해서 만 원이 안 됐는데 5,000원 아니면 7,000원? 했던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하트에 오로라 빛으로 이렇게 보이죠. 불을 제가 또 이거 리모컨으로 그냥 불을 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끄고 그리고 얘를 켜볼게요. 켜줘라. 야 예쁘죠?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게 기분이 좋고 전 이런 게 좋을까요? 근데 진짜 예쁘지 않나요? 하트 이렇게 건전지를 안에 옆에다가 끼고 줄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얘를 어딘가 이렇게 매달아 두거나 세워놔도 예쁠 것 같긴 한데 근데 얘가 확실히 오로라 빛의 그런 플라스틱 하트라서 이렇게 볼 때마다 어디는 보라색, 흰색, 파랑색, 분홍색 이렇게 막 비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너무 예쁘다. 불을 켜고 보면은 잘 티가 안 나지만 어쨌든 저런 게 바로 7,000원의 행복. 그리고 마지막은 따라란 바로 책인데요. 요 책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작가의 그런 길지 않은 술술 넘어가는 그렇게 글자체도 작지 않고요. 굉장히 읽기 편해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라서 술술 책장에 잘 넘겨져 가긴 하는데 저는 이거 아직 3분의 1 정도? 요만큼 읽었거든요. 그래서 다 끝내진 못했고 한 산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우선 베스트셀러 뭐 1위, 2위 이렇게 있는 책이라서 영풍 문고에 갔다가 친구랑 한 권씩 개구매를 했는데 약간 내용이 여기 딱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일, 그 공포, 피로, 당황, 놀람, 혼란, 좌절의 연속에 대한 인생 현장 보고서라는 100% 공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한국의 현실이 이렇구나, 누군가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뭔가 다른 세상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열심히 읽어보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다 끝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직 뭐 3분의 1밖에 안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추천 영상이 아니라 단지 하울 영상, 제가 최근에 이런 책을 구매했어요 정도만 보여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이 책을 100% 추천해드려요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냥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은 한 권씩 읽어보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네, 저도 사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아니 지금까지 왜 제가 하울 영상을 많이 찍지 않았을까 또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워낙에 뭐 예쁜 쓰레기를 모으는 걸 좋아하고 그냥 크고 작은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찍으면서 재미있는데 왜 지금까지 하울 영상을 많이 안 찍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하울 영상을 자주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